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창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을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것 oh, wow. 그 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거 oh, wow. 그럼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 총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어서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시즌2 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 봄이 오면 노란색으로 가득 물들이는 곳 바로 가시리 유채꽃 프라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온택트 라이브 시즌2 1부에서는요 제주를 담은 OST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많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 촬영했던 OST 곡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아름다운 보컬 분들이 오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보컬 듀엣. 네. 이지영,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평소에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굉장히 있어요. 좋아합니다. 제주도에서 촬영한 드라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있나요? 섭지코지에서 촬영했던 그 우린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즐겨봤던. 또 저희가 제주도 하면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제 드라마가 올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주의 섭지코지가 관광 명소가 된 것도 올인이었고 네. OST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OST가 더 유명해졌는데 오늘 그 곡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고 박용화 씨의 처음 그날처럼 올인 OST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나는
두 분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아, 아까 전에 화음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네. 아, 두 분이 약간 또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같은 아빠, 같은 엄마. 내가 네 아빠다. 네, 같아요. 같은 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친자매예요. 아, 친자매시죠. 아, 어쩐지 그렇죠. 어쩐지 그렇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매가 같이 음악도 전공을 했고. 네, 둘 다 보컬 같이 전공. 네. 활동도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사실 뭐, 그래서 약간 휴전기 같은 게 있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다시 나이 먹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그럼 우리 언니가 생각하는 우리 동생분의 장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예쁘죠. 예쁘다. 네, 저 네. 아직에 같은 팀으로서 이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에너지가 젊은 네. 에너지. 젊은 에너지. 네. 그다음에 고음을 주로 맡아주고 있어요. 이거 그지. 저랑 승준이의 관계네요. 이거 뭐 닭다리 하나 좀 봐주는 거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분배가 되고 있으나 파트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곡을 또 들려드릴 건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맨드롱 토토의 OST인. 우리 효린이 불렀죠? 더 가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맨드롱 또또새의 OST였던 우리 효린 씨가 불렀죠. 더 가까이를 우리 두 자매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 은혜로웠습니다. 그 다음 곡 같은 경우는요, 또 제주도에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바로 드라마 아이리스. 근데 아이리스 하면은 드라마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리스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밈처럼 짤이 있죠. 네. 그 혹시 아십니까? 그 이병헌 씨.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아이리스에 나왔던 이 OST가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바로 백지영님의 잊지 말아요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 OST가 굉장히 큰 한몫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김태희, 이병헌이 될 순 없지만 뭐 그들이 즐겼던 뭐 길과 음악은 같이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잠시나마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이리스 속의 김태희와 이병헌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그 다음 곡은요, 좀 이제 우리 드라마 OST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곡인가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제주도에 거의 내려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때 제가 축가로 만든 곡이에요. 아~ 네, 언니 결혼식을 위해서 제 사랑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만든 동화라는 곡이고요.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을 담아서 가사도 썼고요. 네, 예쁘게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 네. 우리 자작곡인 동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은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시크릿 가든 아시죠? 네. 네, 우리 현빈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시크릿 가든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나요? 저는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네. 현빈 씨의 옷이 그렇게 이태리.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태리 장인. 네. 아, 실은 제가 입은 옷이 이게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이 하와이안 셔츠만 만든 장인분들이 한땀 한땀 아주 한코 만든 그런 옷입니다. 그 장인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 이태리 장인분 장인분이 그, 그 김갑수 씨라고 이태리 장인으로 지금 40년 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가든의 에서 나왔던 OST인 우리 김범수님의 나타나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주에서도 많이 활동할 것 같으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너무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새로운 음악 하시는 네. 멋진 분들 만나서 행복했고요. 계속 제주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음악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라이브 공연한 건 처음인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주의 예쁜 명소들에서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리 유채꽃 프라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택트 라이브 시즌2 어느덧 2부 순서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편 같은 경우는요. 더워 죽어도 발라드. 야. 예. 더워 죽어도 발라드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음 같은 거 나들 따다다단따단.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홍어 밴드의 메인 보컬이신 오영조 님과 우리 온택트 라이브 시즌 1에서 데뷔하셨던 보컬리스트 양원주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뵙게 됐는데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작년에 온택트 1편을 촬영하고 나서 지금 앨범 작업도 해서 앨범이 하나 나왔고, 오~ 그다음에 공연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야~ 네. 저는 뭐 건축 일을 하고 있어서 건축 일을 아주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해서 다 탔습니다. 와, 네. 저도 진짜 까만데 한 피부 하거든요. 저도 진짜로 제가 한 카카오 한 70%라면은 거의 함량 99%입니다. 진짜로. 아우, 진짜 구리빛 매력이 구준엽 같으세요. 구준엽. 예. 네. 저희 같이 걸어다니면은 딱 이 포스로 이 의상으로 딱 걸어다니면은 사람들 길 다 비켜줄 것 같아요. 예. 네. 아, 예, 떼인 돈 있으시면 떼인 돈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오영준님과 류준영 씨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지? 우리 승준 씨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라드의 정석이죠. 그룹의 대표 노을. 아, 노을. 그리워 그리워. 예,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라는 노래를 저희가 세 명이서 한번 짜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뽕그랑 밴드와 오영조, 양원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워 그리워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눈을 노래해
네, 없던 외로움도 졸로 생겨날 것 같은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원준 씨, 이 형 두 분과 같이 이렇게 네. 3인조로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저 혼자만 하다가 네. 여러 명에서 이제 맞춰보니까 이게 어려웠는데 공부가 엄청 된 것 같아요. 아, 공부가 됐습니까? 저희 그러면은 이어서 가는 김에 그 다음 곡을 한번 우리 원준 씨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죠. SG 워너비의 타임레스라는 곡입니다. 네, 요즘 또 저희 그 놀면 뭐하니에서도 우리 SG 워너비가 다시 나와서 또 요즘 발라드가 다시 재열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라드 어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나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찾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제 멀어져 갔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처음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이번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3인조로 발라드를 이렇게 준비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중창을 해보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요즘 뭐 홍어밴드는 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홍어밴드도 계속 저희 이제 어쿠스틱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예.
계속 앨범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예. 네. 공연은 못 하고요, 요새. 맞습니다. 요즘 또 저희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을 좀 잘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 온택트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승준 씨. 네. 어, 같이 활동해 보니까 어떠세요? 세 분이서? 거의 팀이죠. 아, 팀. 와. 그럼 아예 팀이죠.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지금 팀이 예. 좀 저희도 있잖아요. 밤의 노래. 아, 밤의 노래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 네. 곡을 우리 밤의 노래 곡을 한번 해 볼까요? 아, 예. 아, 그러면 곡 소개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밤에 듣기 좋은 음악이라는 밤의 노래. 첫 번째 싱글 여행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여행이라는 두 글자라는 단어가 좀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게 생각될 거예요. 여행 간다. 뭐 어디 떠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사랑을 좀 비유한 거죠. 여행이라는 단어에. 승준 씨가 작사 작곡한 밤의 노래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 요즘 식어버린 내 사랑이 무질게도 인사를 하나 봐 난 잘 지냈었어 헤어진 서둘러 떠나버렸어 비록 여긴 멀리 와서 널 만날 수는 없어 약속 못 지켜서 나 정말 미안해 사실 많이 힘들었어 너를 떠나보내고 열심히 사는 척에서 외면해봤어 하루에도 수십 번 너를 떠올려보다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너무 힘든가 봐 도망갔어 너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어릴 적 내 꿈은 너였었고 남아버린 건 후회로 남아버린 기억 끝내 너를 잊혀볼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 여기서 너를 지워
1편에서는 되게 푸른 바다가 배경이었다면은 저희 2편에서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뒷배경을 삼아서 저희가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곡은요. 저희가 이승철님의 우린이라는 곡인데 신곡이에요. 예, 요즘 발라드 앨범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발라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유독.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 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발라드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방을 가더라도 여름에도 꼭 여름 노래 안 부르고 발라드를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예. 승규 씨 굉장히 찔려하시는 것 같은데. 땀을 뻘뻘 흘립니다. 네. 발라드를 더 공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 곡은요. 우리 이승철 그리고 이찬혁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작사 작곡한 우린이라는 곡 저희 뽕그랑 밴드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킨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은 감정이 앞서 있죠 이루어질 순 없어요 우리 잘 들었습니다. 예, 열창이네요, 열창. 연주하면서 네. 연주하면서 뒤에서 느낀 건데 너무 멋있어서 잠깐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 진짜로. 지금은 온택트 라이브 시즌 3를
자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임진혁 군의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오늘은 가시리 유채꽃 플라자에서 지금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제주의 모습과 여러분들께 힐링이 되는 음악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요 SG 워너비의 라라라로 신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 라이브 시즌2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홍어 밴드에서 계속 연주를 하고 이제 어쿠스틱 앨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번 5월에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좀 앨범 작업에 더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곡을 내고 싶습니다.